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두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상용 팀장과 그리고 오늘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활기차게 오랜만에 뵙거든요. 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잠시 보시고요. 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심수빈 연구원은 서 팀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많이 출연했거든요. 조금 말랐네요. 예, 이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 크리스마스 휴장이었던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크리스마스 연휴로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이 휴장이었던 만큼 특별한 이슈는 다소 부재한 가운데 이제 배당을 앞두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던 가운데 금융투자나 이제 연기금 등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회복 그리고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 등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화학 등은 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코스닥의 경우, 이제 1% 넘는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내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IT 관련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제약업종 또한 이제 장중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월 중순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CES 등좀 글로벌 컨퍼런스 등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 측면으로도 이제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금일 코스닥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팀장님이 약간 자리를 부재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닥이 좀 부진부진하고 그러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크게 없었고요. 수급이 좀 공백 상태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오히려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오늘 또 그림이 확 바뀌었어요. 네. 그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달랐죠. 그렇죠. 미국은 계속적으로 올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라든지 올라갈 요인이 없어요.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8배가 넘어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근데 잘 보면 미국 증시가 전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 몇 종목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예, 돼요. 그 표현을 종목 장세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큰 움직임은 결국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 업종들이 만약에 올라 버리면 다른 것들이 별로 안 빠, 다른 것들이 빠지더라도 지수는 올라 버리는. 근데 대신에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면 당연하겠죠. 오늘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좀 보면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업종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IT, 하드웨어, 뭐 기계 장비,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네. 3%대. 이거 다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거고. 그렇죠. 코스피는 보면 뭐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의료, 정밀, 뭐 소형주이죠. 이게 미국도 보면 다른 어제 지난 24일 날 보면 다우나 S&P는 빠지고 나스닥은 좀 오르긴 했지만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0.2% 넘게 올라갔거든요. 소형주들이 좀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융주들이 또 올라가는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시장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것들이 좀 유입되면서 좀 올랐고요. 의약품들이 좀 올랐죠. 미국 그 지면에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어제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상해 종합은 빠졌는데 심천 종합은 좀 올라갔고요. 근데 그거 그걸 이끌었던 게 IT 업종들이었어요. IT 중심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IT 업종들이 특히 전기전자라든지 전자정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심천 종합이 0.4% 넘게 올라갔고요. 이제 그 효과가 우리한테 오늘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리커창 총리가 또한 얘기도 있어요. 리커창 총리가 뭐 여러 가지 통화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에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하면서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표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투자 심리 개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좋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오늘만 놓고 보면 오늘 중국 증시의 가장 큰 흐름은 물론 이제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이끌고 있는 거는 백신, 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네요. 쪽이고요. 예. 오히려 애플이라든지 어제 좀 끌어올렸던 애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은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좀 하루하루 그러니까 어제 좀 올라갔던 게 오늘 빠지고 어제 빠졌던 게 오늘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게 중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체적으로 1월 달에 보면 CES 7일부터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컨퍼런스들이 1월 달 초반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전에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오늘까지 주식시장을 매수를 해야 이제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이 예상보다는 조금 별로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뭐 이런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7% 예. 이게 뭐냐면 오늘까지 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동시효과 때 좀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좀 투자자별로 보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등인데 이것도 뭐 우본의 이제 차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친다라면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그 대체적으로 뭐 그 배당을 네. 앞두고 그 매수자가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일부 이런 수급적인 동향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외국인 보면 자 외국인 지금 현재 384억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플러스 되다가 네. 매도를 했는데 수량을 보면 플러스예요. 이게 더 많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형주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량으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외국인도 대체적으로 이제 중수형 종목장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현재 연말장세에 대해서는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움직여서 그렇지, 종목장세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살펴드렸죠. 현재 코스피는요 7포인트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거 좀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IT가 움직이니까 강합니다. 거의 2% 가까운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650선을 넘는 그런 예상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12.5% 5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